유튜브 썸네일은 파워포인트에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이것을 출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것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일로 온 다음에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인쇄가 있고요. 또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여기 내보내기가 있는데 내보내기에서 뭐 이렇게 유인물로 만들기라든지 아니면은 그 PDF로 보내면 되겠어요. 여기서 비디오로 보내도 되고 그 파일 형식을 또 변경해도 되는데요. 이 파일 형식은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특히 PNG로 이렇게 또는 JPG로 변경하면 되는데요. JPG로 이렇게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밖으로 이제 내보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바탕화면에다가 제가 여기다가 PPT 썸네일이라고 써볼게요. 이렇게 우선 이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현재 슬라이드만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럼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자, 밖으로 나오면 여기에 PPT 썸네일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걸 볼게요. 지금 PPT 썸네일이 만들어진 걸볼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올리면 되는 거거든요. 자, 요거를 올려주는데 썸네일을 어떻게 올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썸네일을 올리는 자리는요, 이렇게 내 채널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요. 내 채널에 들어가고 나서 내 채널에서 연결을 해주는 건데요. 이때 이러한 동영상이 있다 그러면 이 동영상이 있을 때 이때 동영상 수정에 들어가서 요게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위치가 어딘가 하니 요 부분입니다. 맞춤 미리 보기 이미지 요 부분에다가 드래그하여 갖다 놓는 겁니다. 드래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드래그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드래그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저는 전 이게 아니 저장할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